여러분, 손익분기점 매출액에 대해서 제가 여러분에게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손익분기점이라고 하는 것은 이익과 손해를 나누는 분기점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모든 기업은 사실은 손익분기점을 나타내고 있는 매출액이 존재합니다. 손익분기점 매출액에 나타나는 공식을 보게 되면요, 분자는 고정비로 나와 있고 분모는 한계이익률로 나와 있습니다. 한계이익률이라는 용어는 좀 생소한 용어죠. 한계이익률은 매출액에서 변동비를 뺀 것을 한계이익이라고 말합니다. 변동비는 무엇일까요? 생산에 직접적으로 비례해서 발생하는 비용을 변동비라고 합니다. 생산량과 관계없이 일정하게 지불되는